월드컵 2022 23라운드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울산 현대의 맞대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 이제 양팀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홈팀 제주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원정팀 울산이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오른쪽 불병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땅볼로 깔아줬고요. 다시 진성호 앞쪽으로 패스. 김범수입니다. 김범수 아우 많았습니다. 진성욱이 또 조금 더 앞쪽에 있었던 김범수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연결을 시켜줬는데요. 세 명의 수비진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던 네. 김범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단어보다는 그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자,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어. 안 들어갔습니다. 좋은 기회 날아가는 빵호. 옵사이드도 아니었고요. 이규정 선수가 드리블해서 벗겨내고 준 것 같은데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네, 패스로 울산의 압박을 빠져나왔습니다. 제주의 역습입니다. 김주고 중앙선 넘어왔습니다. 정우재도 올라갑니다. 앞쪽에는 자르소. 김주공의 침투 그리고 진성을 거쳐서 마지막 그 한 조각의 퍼즐이 맞질 않았습니다. 요거 딱 빼놓고는 정말 좋았어요. 예. 예, 바로 이런 플레이를 보고 싶은 거죠 팬들은. 그렇죠. 자기 진영에서부터 패스가 정말 물 흐르듯이 유리하게 흘러나왔고 마지막 박스까지 접근하는 플레이. 지금도 원터치로 끝까지 주잖아요. 예. 진영에 있는 선수들이 좀 편하게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경기 초반. 울산에게는 아담, 제주에게는 진성우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경기들은 첫 번째 경고네요. 김태환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네, 제르소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얼굴 쪽을 좀 맞았다는 어필을 했습니다. 김태환이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되면서 다음 경기는 또 다섯 장의 경고가 누적이 되면서 출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영우가 띄워줬습니다. 사정구의 침투. 잘 보기는 해요. 네. 야, 잘 받고 침투까지 좋았는데요. 아 지금 봐서는 크로스를 올렸군요. 앞으로 뛰어졌습니다. 또 다시 마틴 아담 떨어뜨려졌어요. 박호! 마틴 아담과 박호가 미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0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딱 울산이 생각했던 공식 아닐까요? 아담을 가운데 축으로 세워놓고 박호 아마나존 2006 끊임없이 이선 쪽에서의 스위칭 명대 플레이의 공식이었는데 대단하네요. 자 마틴 아담은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쌓게 됐고요. 박호 선수도 굉장한 킥입니다. 네. 네, 진성욱 선수가 상당히 좀 화를 내는데요. 진성욱과 설영우 선수의 중돌이었습니다. 이 정도 갖고 그러냐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관리적인 차원에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롱스로인 한 번이 들어갔고 바로 또 김동진 중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마틴 아담과 바코가 움직였던 전반전에 딱 한 장면 울산이 1-0으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집중력 정말 좋았습니다. 아담이 등지고 원터치로 내줬던 장면 바코가 그걸 잡지 않고 그냥 때렸던 슈팅도 좋았고요. 또 이 흐름을 만들었던 홍명보 감독의 이청용 선수의 교체 투입도 전반전에 울산에게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빡빡한 경기는 울산이 한 발자국 앞서 있습니다. 후반전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휘슬과 함께 후반전도 출발합니다. 진영 바꿔서 울산이 왼쪽, 제주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공이 약간 빗맞습니다. 제르소, 볼의 궤적을 따라갑니다. 자, 제르소 그리고 김주공이 밀고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김주공! 두 명이 동시에 태클로 막았습니다. 윤빛가람의 킥이 올라갔습니다.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굴절됐습니다. 마지막에 예 걷어냈는데요. 핸드볼 반칙을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동작을 볼까요? 확인을 좀 해보고 있네요. 예. 아, 그냥 아, 스로인이군요. 네. 정훈. 제르소에게. 제르소. 중앙쪽 공간. 오!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이 나자마자 네. 바로 노려왔습니다. 조나탄 링 중앙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을 가볍게 제쳤고 제르소가 움직여 봅니다. 제르소! 이건 좋죠. 리어보고 때리는 네, 이런 장면 위협적입니다. 조영준이 주로 움직입니다. 제르소 그리고 진성욱인데요. 제르소입니다. 제르소 태클을 피했고 제르소! 그러나 마지막에 볼터치가 골라인을 나갔습니다. 일부러 흘렸어요 지금. 네. 그리고 김태환의 태클까지도 피해봤는데 이미 이번 시즌 지난번에 한번 다쳤던 적이 한 번 있네. 아, 밟혔네요. 예. 밟혔네요. 야, 네. 아마
라노가 김태환에게 줬던 와! 자, 제르소예요. 제르소 맞습니다. 수비 선수가 잡습니다. 제르소 할 수 있을까요? 제르소 제주소의 귀요미 셀레브레이션까지 제주가 이렇게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그런데 지금은 제주소가 1대1 돌파를 시도했는데 예. 두 명의 제주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제주소에게 붙지 못했어요. 사실 약간 타이밍 자체가 지금은 공격이 3명이고 수비가 2명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주소가 속도가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예. 과감하게 뭐 쳐봤네요. 조나탄 링 좋은 패스 넣어줬습니다. 사방을 살피면서 정우재 선수 쪽으로 경우재가 일단 뒤로 돌립니다. 윤빛가라 안쪽 확인 윤빛가라 자고 잡았어. 자 제르소인데요. 제르소 제르소가 발 앞에 떨어졌던 갑작스러운 찬스 놓쳤습니다. 야 이게 많이 들어왔다면 그야말로 럭키인데요. 예. 윤빛가라 슈팅 때렸던 게 굴절돼서 딱 그 앞에 떨어졌는데요. 김주공이 속도를 붙입니다. 김주공 왼쪽으로 멈춰놓고 아, 좋았습니다. 윤빛가람 그리고 윤빛가람 참여 윤빛가람 주민규 또다시 윤빛가람까지 이창용의 킥을 붙여줍니다. 어? 네 최영준 선수가 막았고 윗그물이에요. 야 이규성 와 반전 45분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박영우 90분 통과 김기희가 쏘아 올렸고 마치 나라미 싸워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의 패스 왼쪽 교훈입니다. 대찬스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의 골입니다. 이거 정말 극적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레오나르도가 이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와 이걸 울산이 2대1을 만드네요. 추가 시간에 자 여기서 내줬고 야 여기까지 잘 막았는데요. 엄원상의 슈팅이 레오나르도에 걸렸네요. 레오나르도가 결국은 뒤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김동준의 옆구리를 빼냈습니다. 스코어는 2대1입니다 일단 VAR 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패스 워낙에 좋았고 선수의 위치를 위치네요. 이거는 옵사이드네요. 이번엔 변정준 이리저리 흔들면서 오른쪽 측면에 붙어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갈 수 있어요. 올려줍니다. 자 헤더 떨어집니다. 이번엔 제로소입니다. 제로소가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뛰어왔고 벗어납니다. 조나탄님 아주 여기 들으시 정말 결승전 지금 추가 시간보다 더해서 예,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결국 이렇게 경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주와 울산 승점 한 점씩을 나눠봤습니다. 아, 이건 아마 두 팀 모두에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주도 후반전에 동점을 만들고 계속 몰아붙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느낌일 거고 울산도 이걸 다시 2대1로 만들었는데 VAR 판독으로 그 골 취소가 됐기 때문에 또 아쉬울 거고요. 예. 서로가 참 아쉬움이 남는 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레오나르도 선수는 골을 넣었다가 이게 판독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